네, 상가들 다 지금 셔터 내린 거 보이시죠? 7시입니다. 6시, 7시. 근데 말이 안 돼요. 진짜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 있어요? 한국어 대화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분 여행은 저희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다마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오사카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곳 어디죠? 오사카의 바로 최대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도톤보리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짠짜잔, 짜자잔. 보통 저기 다리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찍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벌써 다리에 사람이 없어. 어떻게 도톤보리 거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 와,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블리코 간판. 맞아. 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 각도로 보통 많이 찍으시는데, 원래 뭐 사람이 주변에 막 많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스타벅스 굉장히 많이 가세요. 그쵸? 여기 스타벅스 엄청 유명하죠? 네, 문이 닫혔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진짜. 여기는 만남의 장소이자, 왜 일본 분들 여기서 만남의 장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럼요. 예.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메인 스트리트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조용한 느낌이에요. 진짜 금요일인데 굉장히 많이 조용한 느낌이죠. 여기 좀 많이 심각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후면 한번 카메라 한번 보이시겠어요? 여기 오른쪽에 한번 비춰주세요. 나유키라고 적혀져 있는 곳. 여기 프레버이 21 거기 옷가게였는데. 맞아. 문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바뀐 거야. 와.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요, 그 중국 가게라고 해요. 중국 기업이라고 해요. 한국어가 있어요. 뭐야 여기? 어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중데이 차미스. 아마 불닭볶음면. 와,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리죠. 왜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제 4차 한류금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겨울연가 배용준 씨, 최지호 씨. 두 번째가 빅뱅, 원더걸스. 세 번째가 뭐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요, 사랑의 V시작이라고 하는 거하고 드라마죠. 네. 또 뭐가 있었죠? 리즈라고 하는 리즈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 네, 아이돌 그룹. 이 이제 활동해져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의 제 4차 한류 붐입니다. 앞에 한번 비춰주시면은요, 원래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여기 그냥 그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좀 처참한데요? 너무 처참하다. 이거 지금 네, 상가들 다 지금 셔터 내린 거 보이시죠? 네네 치킨. 야, 네네치킨은 사랑입니다. 아, 맞지. 우리나라 이 네네치킨은 우리나라 치킨은 밤에 먹어야 돼. 한글로도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져 있고. 그쵸? 이건 근데 글쎄요, 요 앞에 그 간판 있잖아요. 오, 맞아요. 이 간판도 지금 새로 다 바뀐 겁니다. 맞아요,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맞아, 예전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아니었어. 네. 자, 여기도 원래는 요 앞에서 나와서 그 뭐지, 자판 같은 거? 가판대? 테이블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먹잖아요. 그 남아비를, 네? 생맥주 같은 거. 그리고 나서 저거, 오사카에 오시면 꼭 먹어야 되는 거 뭐죠? 타코야끼. 타코야끼 집. 야, 문이 닫혀져 있어. 미쳤어. 뭐야? 야, 벌써 닫혀져 있어. 뭐지? 지금 7시입니다. 6시, 7시. 근데 좀 말이 안 돼요. 진짜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 있어요? 한국어 대화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리얼타임. 오이시데스까? 진짜 맛있어요. 네, 맞아. 타비타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왼쪽에 익숙한 간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죠? 바로 이치란 라멘이라고 하는 라멘집인데. 뭐야 이게 지금. 대박이다. 그 크루즈 맞아, 움직여야 맞아. 되잖아. 강이 잔잔하잖아. 이거 봐봐. 와, 이건 좀 심각하다. 이건 대박이다 진짜.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그 여기 엄청나게 유명한 타코야키 집 이름 뭐라고 하죠? 아치치 홈포. 아치치 홈포라고 합니다. 굳이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치치 홈포라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어디죠? 정확히? 여기 뭐야? 여기는요, 카메라 키고 가면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정확히 일본에서는 미나미라고 합니다. 오사카에서는 미나미 지역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남바 미나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유흥 주점들이 많은 곳, 술집이라든지 그런 곳이라고 해. 유흥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 곳.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렇게 키고 걸어가는 게 좀 많이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우 목숨 한번 걸고 가죠 뭐. 근데 저 무서워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검은 양복 입으신 네.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여기 오사카에 오시면은요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곳 자, 없는 게 없는 자파점이라고 합니다. 돈키호테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 오사카에서도요 전국에서 1위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관람차가 있는 도톤보리 돈키호테라고 하는데요. 자 참고로 여기 24시간 영업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조금 셔터 문이? 셔터 내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이 닫혀져 있어요. 여기가 문이 닫혀 있다니.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사카 여행 오시면은요 여러분들 클럽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사카 하면은 클럽이 대표적으로 도톤보리라고 하는 번화가 근처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프리 맞나요? 지라프. 지라프. 나 클럽 잘 몰라서 네, 지라프. 지라프. 두 번째가 G3? G3가 있습니다. 근데 G3는 이미 지금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지라프라고 하는 그런 클럽은 지금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저녁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저 건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사카가 완전 일용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네 지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봐, 봐. 저 앞에 클로즈업 한번 하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지금 헌팅의 현장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여기 오사카 현지 상황을 좀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자 여기 오사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일본 여행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더라고 하면은요 저희 채널 유튜브 어디죠? 일본 여행은 조이. 일본 여행은 조이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 일본 여행은 조이. 조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까지 조이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즐거웠습니다. 바이바이.